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세종에게 사대적이라고 하는 말에 빡쳐가지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세종이 사대적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것 중에 역법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법이라는 건 천문을 관측하고 나서 월, 날짜 계산하는 법을 역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달력을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문 관측 기술이 중국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의 달력을 가져다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저 앞에 기록을 보면 부여에서는 은력이라는 역법을 사용했다. 은나라 달력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삼국시대 기록은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송나라라고, 여러분 혹시 그 중국의 우리 고려에 있었던 그 송나라가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대에 남쪽의 한족들이 짱깨들이 5호 16국에 도망쳐 내려가잖아. 그때 동진, 송, 제, 양진 할 때 이 송나라거든요. 뭐 백제는 송나라의 역법을 받았었다. 그리고 신라고 고구려는 멸망하기 직전에 당의 선명력을 가져다 썼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는 여전히 우리의 역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나라의 선명력을 가져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가겠습니다. 고려 정기에는 당의 선명력을 썼으나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수시력을 씁니다. 근데 원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누가? 공민왕은 명나라의 역법을 가지고 와요. 그걸 우리가 대통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 건너갔어. 우와, 조선 건너가서 처음으로 어느 왕이 중국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지 말고 우리 중심으로 한번 달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서울 중심의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종이 만들었던 바로 칠정산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대왕이 천문학자, 천재천문학자 이순지와 그 다음 천재수학자 정인지의 도움을 받고 칠정산 내외편을 만드는데, 이 칠정산은 원래 고려시대 후기에 사용되고 있었던 원나라의 수시력에 아라비아 회회력까지 참고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의해 태클 당하고 세종 이후에 계속 대통령이 사용되다가 조선 후기 가면 뭘 쓸까요? 이제 청나라 역법을 가져다 씁니다. 그거를 시헌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까지 시연역 사용을 하다가 뭐 명시력이라는 역법도 쓰고요. 일제강점기에는 뭐 조선민력인가? 굉장히 복잡한 뭐 역법 이름들, 그리고 뭐 양력시대 막 그래가지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 건 선생님조차도 헷갈릴 정도니까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역대 우리 군주 중에 우리 중심의 달력을 만들고 역법을 고민했던 자주적인 역법서, 이거 세종의 업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기준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60 나누기 24를 하면 15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15도마다 1시간씩이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는요, 중국과 시간을 거의 같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북경이 경도 120도 정도에 걸리고요. 우리 한양이 127.5도 정도에 걸리고, 일본은 동경은 살짝 더 오른쪽에 있지만 135도를 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이 120도, 그 고려시대도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경과 시간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종은 또 그 꼴을 못 보겠다고 세종이 여러 과학기구를 만드는데, 해식의 이름이 뭐야? 물시계는 자경루고 해시계는 세종이 앙부일구를 만들죠. 이 해시계 자체가 바로 127.5도에 입각한 서울 중심의 정확한 기준시였지 않습니까? 근데도 세종이 사대적이야? 나 지금 세종이 나중에 세종이 이래도 사대적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기준시 이야기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시를 이렇게 쓰다가 여러 번 반복이 계속 돼요. 근데 일제강점기 1112년에 어쩔 수 없이 동경시를 쓰게 됩니다. 맞죠? 아니, 일본하고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은 동경시지만 그렇다고 동경이 꼭 135도는 아니에요. 동경은 막 140도 정도 되는데 그냥 동경시라고 해요.
그래서 동경실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어. 근데 이승만은 일본은 진짜 싫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약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중심의 기준실을 씁니다. 다시 117.5도씨를 쓰기 때문에 이제 30분이 뒤로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이렇게 우리 서울시를 썼고 북한은 여전히 동경시를 쓰고 있었는데 누가 바꿨을까 다시 동경시로. 우리는 지금 일본과 시간을 같이 쓰고 있죠. 일본과 시간을 같이 쓰면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어요. 기존의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시간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업이 전부 다 섞여 있잖아. 서로 무역하고 거래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본시를 쓰는 게 편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언제 다시 동경시로 바뀌었냐면 1961년에 바뀌어요. 1961년에 무슨 일이 있어?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동경시로 또 바꿨잖아. 우리는 동경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쪽팔리니까 2013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자 좀 자주적으로 서울시를 써보자. 이건 서울시 할 때 도시시자가 아니라 떼시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울시를 좀 써보자 떼시자. 아 여기 있구나. 떼시자예요. 서울시를 좀 써보자라고 발의했는데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죠. 그런데 2015년에 북한은 다시 평양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평양시를 사용했다가 2018년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서로 시간이 다르니까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다시 북한도 동경시로 돌아왔죠. 빨리 남북한이 좀 통일돼가지고 시간의 사대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 서울 중심의 시간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월 날짜 계산하는 역법도 세종이 자주적이었고 기준시 역시 서울 중심의 기준시를 쓰려고 노력했던 세종에게 사대적이란 표현을 함부로 붙이지 마라 하고 짧게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별로 재미없었겠다.